일단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서 그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정책론부터인가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수요 공급을 공부를 했는데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라는 게 있었죠.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면은 유량,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면 저량이죠. 요 개념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가 있었죠. 수요량 변화는 뭐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공급량 변화도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직도 이거 이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에서 차이점을 지금 여기는 양자가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수량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수량 변화가 있다 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요 변화에서든 수요량 변화에서든 수량 변화가 있습니다. 수량 변화가 있는데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수요량 변화는 이 길이 변화가 가격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죠. 가격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변하는 게 수량이 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수요 수량일 때는 수요량이 되는 거고 공급 수량일 때는 공급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변하는 게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가격이 높낮이가 변하는 거죠. 근데 같은 가격이라도 길이가 변할 수 있다 그랬죠. 똑같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이거는 가격은 똑같은데도 이 길이가 다른 것은 가격 외에 뭔가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소득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인구가 증가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정도가 증가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게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면 가격이 이 수준에서 소득이 낮을 때와 소득이 높을 때 차이가 있다면 가격이 이 수준에서도 소득이 낮을 때와 소득이 높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 수준에서든 소득이 다르다면은 소득이 적은 경우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가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 길이가 더 길겠죠. 그래서 이 노란 끝점을 연결한 선과 흰 끝점을 연결한 이 선이 소득이 증가하기 전의 수요 곡선, 소득이 증가한 후의 수요 곡선 이런 식으로 선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변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요 변화는 원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원인들이 변할 때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요거를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대체로는 쉽다 그랬죠. 뭐 인구가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은 오른쪽,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 왼쪽. 이 대체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소득이나 뭐가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소득이나 관련재 가격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대체로는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쪽에 그리면 되지만 그래서 소득의 경우는 같은 방향 비례라 그랬죠. 근데 정상재의 경우 같은 방향 비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열등재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반비례 음수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맞나요? 아무튼 그래서 정상재가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열등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방향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관련재 가격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와 보완재 가격 나올 때 조심해야 되죠. 대부분은 이제 같은 방향이 중요해요. 소득에서는 정상재가 중요하고 이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는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 중요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그랜저 수요가 증가하죠. 이것도 대체재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가 감소.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관련재 가격에서 그리고 양수. 같은 방향 양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완재 가격이 나오면은 반대 방향 반비례 음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자, 그것만 조심하면은 별로 틀릴 게 없습니다. 됐나요? 혹시 제 머리 헤어스타일이 좀 이상하지 않죠?
아니 제가 오늘 오면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달려서 타고 오기만 하고 와가지고는 거울을 보질 않아서 이게 막 날렸을까봐 들어온다니까 깜빡이었어요. 괜찮아요? 조금은 좀 이상해요? 아, 티는 나요? 티가 나나 보네. 제가 도서관까지 갔다고 오느라고 집에서 열심히 밟아가지고 도서관까지 갔다 빌렸던 책 만나보고 오느라고 저기 국립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멀리까지 안 가도 되는구나. 하, 아침부터 열심히 저는 저 맨 끝이거든요. 저 집이 10단지 아름동 저 끝 맨 끝 아름동 맨 끝이니까 아파트 제일 끝이에요. 제일 끝. 예, 그러니까 신나게 밟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아 맞다. 지난번에 언젠가 본 적이 있다. 어딘가 반납하는 데 있다고. 아 그렇구나. 아무튼 깜빡이었어요. 제가 거울을 본다는 게. 자, 아무튼 이 두 가지에서 조심해야 되고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에서는 이거는 별로 주의할 게 없죠. 그 재화의 가격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 변화인데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 변화가 대체로 뭐 어렵지는 않다 그랬어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예외적인 경우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중에 난이도 높은 부분 들어갔을 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는데 출제 아직 안 됐는 거는 사실은 중요도가 낮으니까 지금 단계 그러니까 1, 2월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만 캐치해놔도 60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했어요. 여기서 이제 숙제가 있었죠.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 숙제를 내는 이유가 이게 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죠. 여러분을 위한 건데 이 숙제를 안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걸 그려보면요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딘가에 실수가 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제가 이 숙제를 냈는데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일단 균형이 결정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야 되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죠. 이게 균형이에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급 곡선만 그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된 상태에서 균형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된 상태에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교차점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그럼 또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이렇게 그려야죠. 다시 이렇게 그린 후에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맞나요? 근데 어떻게 될 그려 많이들 그리셨는가 하면 이렇게만 그린 게 공급 증가만 그려요. 공급 증가만 그러면 균형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균형을 근데 이제 균형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근데 여기 어떤 폼은 맞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이게 균형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여기 뭐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을 그려야죠.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려야죠. 뭔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잘못이 있는가 하면은 수요 증가만 공급 증가만 하니까 이것만 생각한 거죠. 아 공급 증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균형의 이동이잖아요. 균형의 이동이니까 이미 최초에 결정된 균형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죠? 여기서 출발을 해야 수요가 증가한 거. 이게 1번. 이게 1번.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2번. 맞나요? 그 다음에 출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제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원래 이 상태에서 이 말이에요. 원래 이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공급곡선 이동하면은 이게 4번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출발할 때는 뭐를 먼저 그려놓은 상태에서 균형 상태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는 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직접 그려보는 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고요. 예, 직접 해봐야 된다고요. 예, 숙제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번에는 예, 상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자, 아무튼 이게 균형 결정과 이동이고요. 예, 다음에 이제 탄력성을 했어요. 탄력성의 개념 해서 어떻게 했어요? 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이 개념을 자꾸 까먹어요.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뭐 하거나 질문을 제가 받을 때 수요가 증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안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해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여기에서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이거는 아직 탄력성을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뭐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 전제 하에서 수요량이 적게 줄어드느냐 많이 줄어드느냐 이걸 묻는 거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거는 당연히 안다는 전제 하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자 우리 부동산 쪽을 볼까요? 부동산 쪽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많이 늘어요 적게 늘어요? 가격이 많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많이 못 늘죠. 적게밖에 못 늘어요. 바로 공급량을 증가시키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늘어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전제 하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많이 못 늘어나고 조금밖에 늘지 않는다. 이런 게 탄력성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수량 변화의 크기, 방향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변화는 크기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그 수량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좌우로 나타내요, 상하로 나타내요? 수량을 좌우로 나타내죠. 그렇잖아요. 그럼 좌우로 많이 변한다는 거는 수량이 많이 변하는 거고 그거는 탄력적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완만할수록 탄력적이고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수량 변화가. 이 수량을 항상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지금 요거는 가격이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는데 다른 거는 따로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변할 때도 수량 변할 수 있죠. 소득 제 오른팔이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 변할 수도 있고 이때는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할 때도 수량 변할 수 있죠. 맞나요?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도 수량 변할 수 있죠. 그때는 교차 탄력성이죠. 근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방향이 중요해요. 크기도 중요한데 방향도 중요해요. 그게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소득 탄력성에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가 아까 같은 방향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재는 비례, 양수. 소득 탄력성이 양수인 것은 무슨 재? 소득 탄력성이 양수인 것은 정상재, 열등재. 정상재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소득 탄력성이 음수인 것은 열등재.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교차 탄력성이 양수인 것은 대체재. 교차 탄력성이 음수인 것은 반재.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방향 가지고 재화의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가격 탄력성에서는 예, 따로 이제 더 들어갔죠. 가격은 이제 응용이라고 하는 거. 탄력성 응용은 다 가격 탄력성에서 나오는데 이 탄력성이 1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했죠. 1보다 작다 작다가 0이 돼버리면은 완전 비탄력적. 1보다 크다 크다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수평으로 나타내면 뭐고요? 완전 탄력적. 수직으로 나타내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게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이고요.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공급곡선도 마찬가지죠. 공급곡선도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응용을 했어요.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라는 거 했어요.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낮추는 게 판매 수입을 증가시켜요? 올리는 게 판매 수입을 증가시켜요? 탄력적일 때는 낮추는 거죠. 비탄력적일 때는 올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들이에요. 제가 혹시 이 그래프를 그렸나요? 이렇게 해서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탄력적일 때는 이거는 안 그랬나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뭐 나중에 또 다른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간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기 변동 뭐 이렇게 시장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정책론부터 들어가서 정책론은 정부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다음에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토지정책이 있고요.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주택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주제들의 이제 커다란 이제 얼개를 이렇게 먼저 알고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정부 개입은 정부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요거는 왜 개입하느냐, 그 이유라든가 근거, 개입하는 근거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단 하면은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필요성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수단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개입이라는 나무를 그린다, 스케치를 한다 그러면은 굵은 가지가 몇 개 있다고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라는 가지와 정부 개입의 수단이라는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줄기가 있는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부 개입 필요성이라는 줄기는 가지는 다시 장가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개입 수단이라는 가지는 작은 세 갈래 이제 장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의 가지가 없는데 얘만 아주 자잘한 가지로 다시 갈라져요. 이게 한 가지가. 나머지는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의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그릴 때 굵은 가지 두 개, 첫 번째는 장가지 두 개, 두 번째는 장가지 세 개. 근데 나머지는 다 더 이상의 장가지는 없는데 여기에서만 추가적인 이제 장가지가 있어요. 이게 시장 실패 수정이라는 가지예요. 시장 실패 수정. 여기 내용이 제일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나무를 그릴 때, 아, 이 다른 것들은 뭐 별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시장 실패가 많구나. 그럼 시장 실패가 있는 쪽이 어디예요? 시장 실패 있는 쪽이 여기 왜 개입하느냐, 여기에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일단 좀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정책에서는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고요. 공법에서도 언급되는 지역지구제요. 이제 여기서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TDR이라는 거 하고요. 토지 비축제도 이런 거예요. 토지 은행 제도라고도 하죠. 토지 비축 제도. 이거는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사서 쌓아 놓는 것을 비축 제도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안 배우는 거 아니고요. 함께 다 배우는 거죠. 주택 정책에서는 이제 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이에요. 임대료 규제가 가장 이제 중요해서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성격이 똑같아요. 이제 시장이 분양 시장이냐 임대 시장이 이 차이밖에 없고요.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고요. 지금 여기에 체크하는 것들은 좀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없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설명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 해에만 나온 거예요. 그 해에만. 그러니까 최근 10년에 그 출제됐던 문제들을 그 해에만 출제됐던 것을 뽑으면은 10개 이상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해만 출제되고 다른 해는 출제가 안 돼요. 그러면 기출문제 출제됐다고 해서 그런 걸 공부해봤자 그런 건 소용이 없죠.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시자적인 거나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해 그해 나오는 그런 성격의 정책이 아니라 늘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인 거죠. 10년으로 치자면 3번 이상 언급됐던 것, 3번 이상 언급됐던 것들은 그래도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수업 시간에 안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를 이제 공부하는 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에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하는 거는 10분의 3에 해당하기에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마다 어쩌다 출제되는 것은 또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지문으로는 좀 등장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조세가 있어요. 이 부동산 조세는 이제 따로 단원을 따로 해서 빼도 되고요. 주택 정책에 포함시켜서 설명해도 되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따로 나와 있을 거예요. 따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에서는 뭐 이제 보통 이제 시작하면 어떤 단원을 시작하면은 이제 개념이나 뜻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2절, 3절, 4절, 5절, 6절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요것은 요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필요성이나 수단을 이제 다 절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단지 그냥 책을 쓸 때 집필 그 편집상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래요. 여기가 워낙 깊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워낙 깊게 든 이거를 다 한 단어로 해버리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 이게 가로 1번 반가로 1번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따로 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정책론에서 대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 개의 그 큰 나무를 그린다 생각하면 돼요. 정책론에서 나무 세 개 그린다. 그 중에 첫 번째 나무는 정부 개입이라는 주제의 나무예요. 그래서 왜 개입하느냐,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걸 먼저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거 전에 그 잡다한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잡다한 내용들이 뭔가면은 그 부동산 문제라는 게 있죠. 부동산 문제. 우리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죠? 179페이지인가요? 179페이지에 부동산 문제라는 단어는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182쪽까지 10분의 1이에요. 182쪽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 부분이라. 그리고 182쪽에 그 정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본론이 이제 183쪽부터 시작되는 거죠. 183쪽에 뭐부터 있어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죠. 그러니까 그 3절과 4절, 3절과 4절이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요 정부 개입이라는 주제가 공통이란 말이에요. 시장,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정부 시장 개입 수단.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라는 주제의 나무를 그리는 거죠. 정부 개입.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고요? 정부 개입의 필요성.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또 한 갈래가 뭐라고요? 정부 개입 수단, 이렇게. 자, 여기는 두 갈래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갈래 가지가. 지금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건 시장이 뭔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 뭔가가 바로 뭔가면은 시장이 맡고 있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시장이 맡고 있는 기능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보고 수요자 공급자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이 배분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자원을. 근데 그렇게 시장에 맡겨놨는데도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는 누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회적 목표라 그래요. 이거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 보면 돼요. 얘를 주로 형평성 측면.
100%는 아니지만 주로, 그래서 주로 형평성.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뭔가 베푸는 그런 정책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측면이라고 보면 돼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장에 내버려 두면은 하기가 좀 곤란하죠. 민간이 이걸 알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처음에는 누가 그 기능을 맡고 있고, 시장이 그 기능을 맡고 있고, 시장이 잘 못할 때 개입하는 거.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 그래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 맡겨놓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현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입하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개입하고.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걸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이거를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중요한 거는 이 위가 더 중요한 거죠. 위를 더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갈래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갈래. 정부 시장이 왜 개입합니까? 이걸, 이것도 질문해요. 이것도 다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게 다 지문으로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는 더 새로운 갈래가 있다고요? 시장 실패는 원학 중에서 따로 더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요거는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고요.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대충 이제 감을 잡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대상, 낮은 사람 대상. 이거 소득 수준 높은 사람 대상, 낮은 사람 대상. 이런 것들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효율성 측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역지구제 있죠. 지역지구제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토지라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측면, 시장 실패 수정이라는 측면이에요. 대체로 토지 정책은 이런 측면이 좀 강해요. 대체로. 주택 정책은 이런 측면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감을 잡으면 돼요. 대체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와 관련된 정책이다 그러면은 이런 쪽과 좀 가깝고, 주택과 관련된다 그러면 대체로 이런 정책과 관련되는 게 많다, 이렇게 됐나요? 그런 정도 감만 잡고 계시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요. 요 세 갈래요. 그럼 이제 요 세 갈래 내용이 이제 뭔지를 이제 잎사귀만 그리면 되거든. 이제 잎사귀. 여기 잎사귀 다 그렸고요. 얘는 다른 갈래가 가져갔고. 자, 여기서는 주로 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여기서 여섯 문제가 출제됐는데, 여섯 문제 모두 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문제였어요. 여기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토지연구제가. 그럼 세 갈래 중에서도 두 가지를 위주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구별. 그럼 직접 개입이라는 거는, 자, 정부가 시장이라는 무대, 원래 누구하고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는데,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거는 정부가 뭐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수요자가 돼버리거나 공급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배급경제 아닌가요? 배급경제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경제가.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정부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줘버리는 거죠. 이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에요.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 만약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 미분양 아파트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가 사버리면 되는 거죠. 정부 사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사가지고 이제 소득 수준 낮은 사람한테 하나씩 이렇게 주고 나한테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사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 게 직접 개입이라고요. 일단 수요자가 돼버리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 또 뭐가 있을까요? 토지 비축제도. 비축하려면은 정부가 비축하는 거죠. 비축하려면은 수요자 역할, 공급자 역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서 비축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자 역할, 공급자 역할, 이런 것들. 이게 무슨 게임? 직접 개입이에요. 이런 걸 이제 구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또는 공영 개발이라는 거 있죠. 공영. 공영이 뭐예요? 공영이. 공적 주체가 운영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세종버스가 공영버스 아니에요? 응, 그거. 그게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거죠. 그런 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 민영이면 민간이 운영한다고, 공영이면 공공주체가 운영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단어라는 게 이렇게 줄여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처음 대학교 갔을 때 자판기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자판기라는 자동 판매기라 했거든. 자동 판매기. 이런 글자가 줄여서 하는 게 익숙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판기라고 했어요. 자판기가 뭐예요? 애들, 우리 애가 수벅이 있더니, 수벅이 뭐예요? 아무튼, 갑자기 줄여서 얘기하면 빠바다가 있으면 빠바. 뭐 이렇게. 아무튼. 민영도 그런 거죠, 사실. 민영, 공영 다 그렇게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민간이 운영한다, 공공이 운영한다. 자, 그런 것들이에요. 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치우기. 개념만 알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 잎사귀 그려놓으면 되니까. 더 이상 갈래가 없다 그랬잖아, 지금. 이것도 더 이상 갈래가 없어요. 잎사귀 그려놓으면 돼요. 간접 개입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은 누구한테 맡기고, 시장한테 그대로 맡기기 놓고, 이제 정부가 이제 약간 뭐 지원이나 보조 이런 것 하는 거예요. 지원하거나 보조하거나 또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또는 부담금을 더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들이죠. 지원하는 것도 개입은 개입이잖아요. 보태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세금을 깎아줘서 이렇게 집을 많이 사세요 해도 사람들이 안 사면 효과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효과는 얘보다는 좀 덜할 수는 있어요. 직접 개입보다는. 그렇잖아요. 5년 전에 취득세, 등록세 깎아준다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 많이 안 샀어요. 깎아준다고 해도. 앞으로가 불투명하니까. 진짜 그때 살 걸 하는 후회가 있죠. 이왕 살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개입의 이제 효과는 그만큼 좀 적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개념 구별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 임대료 보조 이거 뭐예요, 이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이라는 거. 조세 이거는 간접 개입, 이런 건 간접 개입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정책을 구분을 할 때 이런 측면의 정책인지 이런 측면의 정책인지 또는 직접 개입으로 분류해야 하느냐 이렇게 분류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시장 실패 수정이에요, 사회적 목표 달성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적 목표 달성이지만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요 그러면은 직접 개입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만 직접 개입이요, 간접 개입이 하면은 간접 개입이 되는 거예요. 보조니까 간접 개입. 저소득층을 위한 거니까 사회적 목표 달성. 요거는 지역 지구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토지라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요게 어떻게 개입하는 거예요 하자면은 여기가 이 지역지구제 이쪽으로 들어와요. 대표적으로. 근데 요거는 아직 한 번도 질문한 적은 없어요. 이게 질문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아는 사람은 질문하기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은 경제학에서는 요걸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게 경제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벗어나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함부로 출제를 못해. 이쪽은 함부로 출제를 못하고 이쪽으로는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게 성격상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경제학을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경제학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는 사람이면 출제를 못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게 용감한 거죠. 모르면은 이제 출제를 하지만 아는 사람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지금까지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럼 다 됐죠. 틀은 됐어요.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시장 실패만 더 하면 이제 정부 개입이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하면 이제 뜻이 뭐라고요?
시장 실패는 시장이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거. 시장 기능을 실패하는 건데 무슨 기능?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 그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장 기능을 실패하는 거. 시장 기능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을 실패한다는 얘기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시장 실패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이제 외공불비 그래요. 외공불비. 예, 외는 이제 외부 효과요. 공은 공공재. 불은 불안전 시장. 비는 비대칭 정보예요. 외공불비 이렇게. 자, 여기서 외부 효과는 지금 이 시장 실패가 열 문제가 출제된 외부 효과가 다섯 문제 출제돼요.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또 따로 더 얘기해야 돼요. 얘는.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는 이게 그만큼 이제 내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공공재나 불안전 시장 얘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래도 조금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불안전 시장이나 비대칭 정보는 이 지문으로 언급되는 정도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한다. 그럼 어떤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요거 내용이 조금 적으니까 요거는 먼저 말씀드리고 외부 효과는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공재라고 하면은 등대가 대표적인데 이 공공재의 특성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등대를 생각하면 쉬워요. 공공재의 특성에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질이 배제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등대 밤바다에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등대 요금을 안 냈어. 못 보게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요금 낸 놈도 있고 안 낸 놈도 있으면 요금 낸 놈을 보게 하려면은 불빛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놈만 못 보게 할 수 없잖아요. 가려면 낸 놈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비배제성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무임승차 행동을 해요. 무임승차. 요금 안 내고 이용하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다들 무임승차 하려고 하지. 그러면 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과소 생산이 돼요. 과소 생산. 생산이 안 되니까 누가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배제성과 무임승차를 함께 기억해야 되죠. 요 중요한 성질이에요. 근데 이제 비배제성 말고 이제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요거는 별로 중요한 성질은 아니에요. 우리 개론에서는. 경제학에서는 중요한 성질인데 경합이라는 게 뭐예요? 경합. 이게 이제 그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돼요. 경합은 서로 다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사측 재화에서는 경합이에요. 경합. 사측 재화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 수업 들으러 올 때 이 사측 재화거든요. 수업 듣는 거. 일찍 못 오면 여기 마감되면 못 듣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마감되고 이러면. 옛날엔 15년 전에는 마감이 많았어요. 마감이 많아서 오후반도 있어요. 오후반이 따로 있어요. 오후에. 오후반을 따로 개설. 그리고 주말반도 있어요. 다 마감이 되니까 따로 한, 그래도 이제 다 오는 거죠. 여기 못 오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15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옆에 옆 강의실에 TV 갖다 놓고 수업 듣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다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수업하면 이제 촬영해가지고 옆 교실에 TV 보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경합이죠, 경합. 근데 등대는 이미 1,000명이 보고 있든 10,000명이 보고 있든 내가 언제든지 가서 보면 되죠. 등대 불빛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등대 불빛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등대 불빛을 보는 양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도 않아요. 근데 사측 제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런 책을 찍으면 예를 들어 만 권을 찍었다. 만 권을 찍으면은 만 번째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죠. 만 번째 넘어서면 새로 책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대는 그렇지 않아요. 새로 돈이 더 들지도 않아요. 계속 그냥 한 사람이 보든 만 사람이 보든 그냥 돌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동섭이라고 그래요. 공동섭이. 공동섭이의 특징이 있어요. 맞나요?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런 성질이 있다는 정도고요. 예,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면 되고요. 이 불완전 시장은 대표적인 게 독과점이거든요. 예, 현실의 시장은 다 뭐라 그랬어요? 현실의 시장은 안 했나 이거? 현실은 전부 다 불완전 시장이라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고 현실은 전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다 시장 실패의 요인이 있어요. 그 소리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더 비효율적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서 시장 실패 요인은 있어요.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문제가 된다고요. 독과점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가격을 어떻게 해요? 올려요. 독과점 담합을 해서 가격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독과점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하고요. 비대칭 정보 하면은 이게 불완전 정보라고도 해요. 불완전 정보. 요거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요 단어는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단어인데 중요도는 낮아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데 역선택은 뭔가 하면 거꾸로 선택하는 걸 말해요. 좋은 물건 선택하는 걸 나쁜 물건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 이게 정부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고차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때 겉은 번지르한데 장고장이 많고 원인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카센터에서도 그런 게 자꾸 나타난다면은 겉은 번지르해요. 키로수도 많지 않고 이러면 아는 사람한테 팔겠어요? 시장에 내놓겠어요? 시장에 내놓는 게 낫겠죠. 겉은 번지르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평가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옆에 뭐 많이 상처도 있고 옆에 부딪히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멀쩡한 성능 괜찮은 그런 자동차가 있다면 시장에 내놓으면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거는 내놓는 사람은 알아요. 성능에 대해서.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사정을.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아는 사람한테 파는 게 나을 수가 있죠. 그럼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가요? 안 좋은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중고차 시장에 그런 물건을 사러 와서 한번 그렇게 당한 적이 있다면은 중고차 시장에 다시는 안 올 가능성이 많죠. 그럼 중고차 시장은 잘 형성되지 않을 수 있죠. 중고차 시장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중고차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각인이 지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별로 이 중고차 거래도 잘 안 되고 비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중매 시장에 물건이 나오는 게 이 중매도 수요 공급이라 본다면 중매 시장에 물건이 나온다. 이거는 그래서 이 별로 좋은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유위원회가 이제 허락되어 있는 사회에서 아니 지금까지 뭐하고 짝이 없이 그 중매시장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별로 품질이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짝을 짓는 것이 좋은 물건 잡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다들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습니까? 하셨나요? 몇 살이에요? 네. 아직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잡는 게 괜찮은 물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애인이 있으면 관계없고, 애인이 있으면 관계없고, 없다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잡는 게 좋은 물건 잡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중매 시장이 나온다는 건 벌써 물건 자체가 별로. 이런 시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처제가 한 100번을 봤을 거예요, 선을. 선을 100번을 봤는데, 그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나와요? 저 나오는 물건들이. 한 살, 두 살 먹을수록 점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 이런 AF 이론이 있는 거 아세요? AF 이론? AF 이론? 남자들, 여자들, A급, B급 하면은, 남자들 A급이 여자들 A급을 잘 선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약간은 자기보다는 좀 이렇게 해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B급의 남자는 C급 이러면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있으면? 아, 마지막 하나, F.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남자 F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예, 그것도 다 종합적으로 해야지, 종합적으로. 아니, 저는 사실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연하게. 근데 뒤에 온 거 어디 그 짝짓기 하는 이런 그 회사에서 이렇게 연구, 이제 용역을 줘서 그게 외국에서도 나왔는가? 하여튼 그걸 발표하셨어요. AF 이론이에요. 예, 아무튼. 정보가 미디칭적이면 모르잖아요. 저희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잖아요. 저희 인간이 어떤 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매 정의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하고 실제로 가서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물론 살아보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살아보고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거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